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말하면 예전같이 아유 안됐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박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편해 보인다, 자유롭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특히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이제는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사회학자인 일본 학자가 쓴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들과 혼자 사는 것이 왜 행복한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1인 가구는 이제 무시 못할 대세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지만 그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여전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서로에게 존중받고 또 이해받으면서 집안일이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부부가 둘이 같이 늘 붙어 있는데 친밀감은 떨어져서 나누는 대화도 적고 상대의 말에 툴툴대기 일쑤이며 내 가치관은 삐뚤어진 것이라 지적받고 무시당하면서 한 사람은 소파에 누워 지내고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부 생활은 정말이지 혼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할까요? 뭐 물론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말입니다. 1인 가구의 행복지수, 그러니까 생활 만족도는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보다 훨씬 높고 자살률도 1인 가구보다 오히려 둘 이상이 사는 가구가 훨씬 높다는 점에서 작가는 이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노후 행복지수는 자녀가 있고 없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의외로 적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소개해드린 책의 저자인 사회학자의 말을 빌어서 혼자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다 행복하게 죽는 비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거다. 고독은 고립,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고독사하기 딱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외롭게. 그게 인생이야. 자식, 배우자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조차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고독사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문제의 근본을 잘못 짚고 계신 거예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고독사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 산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고립되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고독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의 1인 가구는 성격 이상 때문에 자신을 가다놓고 지내는 사람이기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혼자를 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특히 고독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모임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복지사와도 연계시켜 놓고 또 몸이 좀 불편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등을 지원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 동료,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는 자식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다 행복하게 죽는 비결 두 번째, 진정한 사회성은
은퇴 이후에 빛난다.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가 넓지 않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니 혼자 살게 되면 세상과 고립되어 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인간관계는 사회생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생활할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또 회사 때문에 싫어도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그뿐이니까요. 가끔 사회생활하면서 알던 사람 만났다고 자신의 사회성이 아주 높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스럽지만 그건 그저 회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들이었고요. 되레 이런 분들 중에 회사 배지 떼고 계급장 떼고 나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가 비로소 우리 본연의 사회성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아닌 같은 관심과 취미로 진정한 우정으로 따뜻한 가족애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기이고 이런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혼자 살다 행복하게 죽는 비결 세 번째 마지막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겨라. 혼자 아프다 죽게 되면 어떡할지 두려워하면서도 또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면서도 건강을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족에 의지하게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가엽고 딱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산다고 연락할 가족도 없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가엽게까지 생각합니다.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염려스럽다면 그 걱정하는 시간에 대신 나가서 동네라도 한 바퀴 더 돌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짧고 굵게 산다면서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짧게 살기는커녕 만성병에 걸려 가늘고 길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의 진을 다 빼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독사가 두렵고 치매 걸리는 것이 무섭다면 자기 건강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하긴 혼자 살던 누군가와 함께 살던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제일 법칙이 건강관리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었든 나이 들었든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과 긍정성,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유롭게 살고픈 마음 또한 하늘을 찌르죠.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가여운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져 살면서 가족들과는 더 단단한 유대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립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하고 건강 열심히 챙기고 진정한 인간관계에 정성을 들이면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1인 가구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1인 가구로 살아갈지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 사시던 함께 어울려 사시던 여전히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